아니 조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? 같이 도서관 가기로 했는데.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다. 기광 피어나가는 아가씨다. 길을 피켜. 아자 강력한 수시 가자. 몰라 맞았어? 아 미안. 아 진짜. 아나 거기 있는지 몰랐지. 미안. 아. 괜찮아. 아 근데 너 조이랑 도서관 가기란 거 아니었어? 응 가기로 했어. 아니 근데 왜 안 오지? 어? 아 몰라. 몰라 늦어서 미안해. 아니 괜찮아. 가자. 어 아니 나 못 가. 어? 번개걸 곧 온대. 나 번개걸이랑 같이 노래 부르며 놀 거야. 노래? 재밌겠다. 나도 같이 불러야지. 하지만 조이, 나랑 도서관 가기로 약속했잖아. 그치만 나 노래 부르고 싶어졌어. 몰라, 너도 같이 노래 부르자. 그래. 아, 난 도서관 갈 거야. 어? 얘들아 안녕. 여기 있었네.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자. 오늘의 노래는 자 우리 다 같이 부르자. 개울가에 얼친 연날이 꼬물꼬물 헤엄치다.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된대. 이건 정말 위험하단 말이오. 우와 말려다. 와우 난 마리오란 마리오. 마리오 무슨 일 있어? 놀이터 옆길 여기저기에 물이 쏟아져 있었단 말이오. 뭐? 놀이터 옆길? 거긴 바닥이 미끄러워서 물이 있으면 위험한데. 맞아. 나도 저번에 물 있는지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확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에 빡 쪘는데 아우 진짜 아팠어. 우리 얼른 가서 닦아야겠다. 내가 오는 길에 닦았단 말이오.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일부러 물을 흘린 것 같았단 말이오. 뭐? 그럼 다른 미끄러운 것도 괜찮은지 살펴봐야겠다. 어서 가보자 말이오. 우리도 우리 말이야 우리 같이 가자. 아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노래 소리도 듣기 싫고 마리오 이야기도 듣기 싫어. 아. 맨질맨질한 바닥에 물을 뿌려서 친구들 엉덩방아를 콩 찍게 만든 게 누구게? 와와와 맞아 나 잘난 더 잘난 정답. 우리가 그랬어. 왜? 우린 악당이니까. 자 Let's go. 그나저나 말이야 올라는 화가 많이 났는데 왜 친구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 걸까? 왜 그럴까? 난 이해할 수가 없네. 아! 응?
올라가 화낼 줄 모르는 것 같은데. 와우. 이거 안 되겠어. 우리가 화내는 법을 좀 가르쳐줄까? 좋은 생각. 그래. 아우, 빌리고 온다, 싶은 온다, 책을 온다. 빌려서 그래도 다행이다. 자, 올라. 올라, 올라. 나 잘난, 더 잘난. 올라, 너. 그래. 화났지? 네? 야, 너 화 잔뜩 났잖아. 아, 근데 왜 참어? 아니, 그건. 야, 너 올라, 너 잘 모르나 본데 화는 참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래, 부글부글 화를 참고 참으면 병 걸려. 화병. 네? 그게 뭐예요? 그거 아주 아주 무서운 병이야. 아주 아주 무서운 병. 나 걸리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야, 어떡하긴. 지금부터라도 화를 마구마구 내야지. 그럼 참지 말고 화를 내면 병에도 안 걸리고 친구들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규. 그럼. 진짜요? 얘들아, 모두 다 닦은 거지? 네. 잊지 마. 화는 참으면 안 돼. 화를 내. 화를 내라기. 몰라. 파이팅! 파이팅! 알지? 화내는 거야. 야. 할 수 있어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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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파이팅! 그래. 화를 내자. 화를 내는 거야. 빨려, 빨려. 알았어. 몰라, 여기 있네. 몰라. 여기 있어, 썸. 몰라. 몰라. 도서관 갔다 왔어?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나 혼자 도서관에 갔잖아. 화난다! 몰라. 몰라 왜 그래? 아니 이거 놔. 아까 너가 던진 공에 아직도 여기가 아프잖아. 화난다! 몰라. 어우, 속이 시원하네. 아,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네. 아, 도대체 올라 왜 이러는 거냔 말이오. 올라가 나한테 무섭게 화냈어. 뭐 저렇게까지 막 화를 내냐. 저런 얘들아. 아니, 피어나랑 조이가 우네. 어떡하지? 괜찮을 거야. 그래. 올라 화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잔 말이오. 아, 조이야. 아, 내가 괜히 화를 내가지고. 아,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하네. 아, 난 진짜 나쁜 애인가 봐. 아니야, 올라. 번개걸. 올라는 나쁜 애가 아니야. 아니. 조이가 나랑 도서관 가기로 약속해놓고선 번개거리랑 갑자기 노래 부른다 그러고 피어나는 공을 막 던지더니 막 맞췄는데도 그냥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. 그랬구나. 화가 나는 게 당연해.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. 번개걸. 근데 친구들한테 아까 화를 팍 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진 않았지? 네. 뭔가 계속 미안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또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. 맞아. 화라는 게 참 이상해.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거든. 그래서 지금 올라처럼 속상하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. 그럼 어떡해요? 하지만 화를 막 참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화를 풀어보는 거야. 다른 방법이요? 화가 날 땐 공을 뻥뻥 차. 화가 멀리 날아가게 뻥뻥 차.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빵! 빵! 화가 날 땐 노래를 크게 불러. 화가 멀리 날아가게 크게 불러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불러봐. 잘했어. 시원하다. 화가 날 땐 백일 퍽퍽 차. 화가 멀리 날아가게 퍽퍽 차. 그래.
바로 그거야. 잘했어. 야. 화가 날 땐 번개처럼 달려, 화가 멀리 날아가게 힘껏 달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짜자. 더 빨리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그래 그래, 화가 났을 땐 화를 멀리 날려버려. 이렇게. 우와, 진짜로 화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, 이거 말고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네를 쌩쌩 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란 말이요. 방아 풀려서 다행이야. 몰라. 어, 피아나 조이. 그리고 중요한 건 화가 풀리고 난 후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. 조이, 나 아까 너가 약속을 안 지켜서 진짜로 화가 났었어. 약속을 어기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, 울라, 미안해. 피어나, 아까 너가 던진 공에 맞아서 화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어. 울라, 미안해.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할게. 응? 고마워. 그리고 나도 막 화내서 진짜 미안해. 몰라. 피어나 저희. 진짜. 야, 화내는 게 어때서? 우린 좋기만 하던데. 나 잘난 더 잘난. 그래, 우리도 번개맨한테 맨날 져서 화났어.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지. 화가 너무 나서 뿔에도 성이 난 화딱지 괴물 나와. 마리오, 괜찮아? 괜찮단 말이오. 번개걸, 마리오랑 아이들을 부탁해. 알겠어요, 번개맨. 가자, 얘들아. 마리오. 네. 나 잘난 더 잘난! 자, 화딱지 괴물, 번개맨 공개야! 너 화났다! 공개야! 멀리 날아가라! 안 돼, 안 돼! 하지 마!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! 이게 뭐야? 우리가 직접 상대해 주지. 자라 스틱.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. 간다 번개맨이. 자, 지금이야. 간다. 얘들아, 다들 괜찮니? 네, 번개맨! 번개맨, 화딱지 괴물을 보니까 아까 내가 화냈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봐 무서웠어요. 그럴 리가. 얘들아, 아까 올라가 저렇게 괴물 같았니? 아니요! 아니야! 아니야! 아, 진짜 다행이다.
나 이제 앞으로는 화가 날 때마다 번개걸이랑 마리오가 가르쳐준 대로 화를 싹 날려버리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거예요. 꿈이여, 번개 에너지로 샤인 샤인 브러쉬! 번개 에너지는 4개로 옛 충전! 꿈꾸는 친구들 모두 일어나 씩씩하게 번개 체조해요! 자,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.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. 번개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 체조 모두 준비! 번개! 한 번 더! 번개! 두 팔을 머리 위로! 번개! 출전!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!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!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차기! 용기 내봐 번개처럼 다다다다 우주까지 다다다다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좋아요. 친구들 이번엔 번개걸과 한 번 더 아주 씩씩하게 잘 따라해보는 거예요. 자, 준비! 번개! 한 번 더! 번개! 두 팔 벌려! 번개! 충전! 다 함께 외쳐봐! 번개 파워! 한 번 더! 다 함께 소리쳐! 번개 파워! 신나는 모여라 딩동댕은 계속됩니다. 박수와 함성!